안녕하십니까. 경남뉴스입니다. 논란을 빚어온 무상급식 갈등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오늘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 해결 방안을 묻는 박춘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도의회가 교육청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감사 문제가 해결된 만큼 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무상급식을 할지 선별급식을 할지는 교육청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단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인근 부산이나 울산, 대구의 분담 비율과 맞춰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전국을 휩쓴 AI에 대한 방역 조치가 오늘 경남에서 전면 해제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9월 24일 전남 영암 유경오리 농장 AI 발생 때부터 경남에 내려졌던 방역 조치를 오늘자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12월 11일 양산, 올해 1월 19일 고성에서 AI가 발생해 8농가 14만 8천 마리의 닭을 매몰 처분했습니다. 경상남도는 AI 방역조치 해제 이후에도 가금류 전통시장과 소규모 농장에서는 상시 예찰과 공동 방제단 운영을 계속합니다. 올해 적조는 지난해와 비슷한 이달 하순에 발생하고 해파리 발생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위해성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늄이 남해군 해역과 전남 여수 일부 해역에서 소량 발견됨에 따라 수온이 상승하는 이달 하순에 적조 생물 출현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전국 71개 해역에서 보름달 물 해파리가 발견돼 고성만과 자람만 등의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대형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출현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원 도 교육감을 상대로 거론 중인 주민소환 운동의 서명에서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 지역은 제외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 법률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구에서는 선거일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소환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군수 재선거가 실시되는 고성군은 서명을 받을 수 없고 김해시와 거창군에서도 9월 28일 이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군수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고급 외제차로 고의 추돌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문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범행을 함께 공모한 2명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날로 심각해지고 범죄 수법 또한 진흥화되고 있어 일벌백계를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의사자로 지정된 2명에게 특별위로금과 유족수당을 지급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저수지에 빠진 여학생을 구조하고 숨진 17살 윤모군과 지난 4월 남해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구조활동을 하다 숨진 27살 김모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특별위로금 1,500만 원과 매달 10만 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